포커스 10,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불규칙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문제풀이부터 좀 해야 되겠네요. 자, 포커스 9에 있었던, 9에 있었던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복수형을 써라 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 뜻을 모르는 단어는 있나요? 레이디부터 팍스까지? 없습니까? lady, 뭐, 숙녀, 여자, 이런 뜻이죠. 그래서 lady의 복수형은 ladies 하면 되겠죠. 그래서 특이할 점은 y로 끝났고 앞에 a, e, i, o, u 모두 아니기 때문에 i, e, s, ladies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2번, 바로 가면 똑같이 y로 끝났지만 a, e, 모음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keys. 그냥 y로 고치지 않고 그냥 s만 쓰면 됩니다. 열쇠들. 그 다음에 포토 뜻이 뭐고 사진이란 뜻이고 원래 규칙대로 하면 뭐예요? ES죠. 근데 포토하고 누구하고 누구하고 피아노하고 포토하고 자동차란 뜻의 오토란 단어는 그냥 S만 쓴다고 했죠. 원래 규칙대로 하면 ES지만 그게 아닌 애들이었어요. 예외. 선생님이 여기 지금 조금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서 지금 O로 끝나는 것까지 다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했어요. 쓰즈시치이면 ES란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O로 끝나는 경우에 무조건 이, 여기 왜 마음에 안 든다고 한 거냐. 마치 O로 끝나면 다 ES 한다라고 생각 지금 설명해놨는데 그게 아니고 O도 자음 O와 모음 O로 다르다 나눠 나뉜다 했어요. 그래서 자음 O의 대표로는 포테이토 했고 모음 O의 대표로는 비디오 했고요. 비디오는 그냥 비디오스 한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watch, 취소리 끝났고 시계란 뜻의 시계들 하고 싶으면 watches, 치니까 ES 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wolf는 푸 소리로 끝났으니까 wolves 하면 되겠다. 카메라, 가장 기본 규칙, 위에서 봤던 것 중에서 첫 번째 대부분의 명사에 해당되는 카메라니까 카메라 하고 그냥 S만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potato는 tomato하고 똑같은 규칙. POTATO 한 다음에 자음 플러스 O이기 때문에 ES 해야 된다는 거. 반면에 비디오 같은 애들은 모음 플러스 O이기 때문에 그냥 S 한다 했고요. 그 다음에 FOX는 쓰 소리로 끝났으니까 ES 해야 된다. FOXES. 오케이. 그 다음에 B. 뭐, 뭔 소린지 뭐, 읽고 뜻 말해주면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승빈이부터 가볼까요? Look at the dogs. Look at the dog. Okay. Okay. 뭔 소리? Okay. 왜 독스가 아니고 독입니까? 더 뒤에는 셀수 없는 명, 아니, 뭐, 단수형 와야 되죠? 더하고 셀수 있고 없고는 아무 관계 없다 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뭐도 되고, 더 북도 되고, 더 북수도 되고, 더 머니도 된다 했습니다. 셀수 있고 없고와 아무 관계 없다. some 뒤에는 some books, some money. 됐습니까? 더 뒤에는 상관없어. 됐습니까? 어 뒤에는 어 북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더 하고 셀수 있고 없고는 아무 관계 없고 이거 안만 길어봤자 더 독스는 안만 길어봤자 데이 해야 되는데 데이가 아니죠. 더 독이니까 단수 취급했다. 오케이. 계속해서 지인 그래서 Amy has full classes on Friday. 뭔 소리예요? 오케이. 그래서 뭐 그렇게 해도 되고요. Amy는 금요일 날 4개 4교시가 있다는 얘기죠. 수업 4개가 있다. 그래서 좀 이따가 4란 대답 듣고 싶습니다. 뭐라고 물을지 생각해 두시고요. 좀 이따 당첨되신 분이 말씀해 주시겠죠. Amy has full classes on Friday. Amy는 금요일 날 4교시다. 계속해서 지민. 이거 맞아요? 목소리가 안 들리는데? 좀 들리게 해주세요. We can see many yellow leaves in fall. 뭔 소리예요?
오케이. 자, in fall이 뭐? 떨어지는 잎들은 떨어지다, fall. 떨어지는 중인, falling. 떨어지는 나뭇잎들, falling leaves. 이렇게 하죠. in fall은 언제죠? 언제? 우리는 가을에 많은 노란색 나뭇잎들을 볼 수가 있다. We can see many yellow leaves in fall. 맞습니까? 예, 좀 이따가 in fall 이란 대답 듣고 싶습니다. 뭐라고 묻고 답할지 생각해 두시고요. 계속해서 승빈. 오케이, my mother grows a lot of flowers in the garden. 뭐 소리예요? 오케이, garden은 뭐 정원이나 밭이란 뜻이니까 그 정원에서 많은 꽃들을 재배하신다. My mother grows a lot of flowers in the garden 이란 뜻이죠. 오케이, 그래서 뭐뭐 a lot of flowers란 대답 듣고 싶습니다. A lot of flowers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생각해 두시고요. 오케이, 그럼 돌아가서 지민아, for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오케이, 그래서 뭐 how 뭐 how 그다음 뭐 many does Amy 좀 들리게 해주세요. Does Amy 여전히 똑같습니다. 하나도 안 달렸는데. Does Amy Does Amy 클래스 on Friday 됐습니까? How many does Amy class on Friday?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뭐였냐? In fall이란 대답 듣고 싶어요. 그러면 지인 뭐라고 물으면 될까? When can see many yellow leaves.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a lot of flowers란 대답 듣고 싶어. 송빈 뭐라고 부를래? How many flowers How many flowers does your mother in the garden? 맞아요. 이렇게. 잠깐만요. 자신이 했는 것들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맞습니까? 이게 아직도 안 되는 거 정말 신기해 죽겠어요, 선생님. Amy has four classes on Friday. 이렇게 대답한 거고요. 그 다음에 When do you can see many yellow leaves?에 대한 대답은 We can see many yellow leaves in fall이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my mother grows a lot of flowers in the garden. 오케이. 색칠 공부 좀 할까, 우리 색칠 공부? 자, 애초에 선생님이 이 대답, 아이고. 이 대답 듣고 싶다 그랬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얘도 칼질 할까요? 뭐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끊어 읽기를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도대체 뭡니까? 이게 그럼 동사란 말이군요, 지금. 지금 여기에서 뭐가 튀어나와서 일로 갔을 거고 얘는 뭘로 변했을 건데 뭘로 변했는 게 위에 질문에 암만 봐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끊어읽기라는 규칙이 누가 뭐 한다, 무엇을, 언제, 에이미가 금요일 날 4개의 수업이 있다라는 표현은 에이미가 갖고 있는데 무엇을 갖고 있니, 언제, 이게 한 덩어리라고 몇 번을 얘기합니까? 그럼 이 대답이 듣고 싶으면 좋아, 그래. 이 대답 듣고 싶어서 how many 만든 건 좋다 이거야. 그러면 how many만 앞으로 간다고 내가 그랬습니까? 그럼 위에 어떻게 돼요, 이거?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어떻게 된다고 내가 말을 못할도록 얘기합니까? How many classes를 해야 된다니까요? 얼마나 많은 수업을, how many classes. 그 다음에 여기 잘 보세요. 맨날 얘기합니다, 맨날. 여기에 있던 도즈가 앞으로 나간다니까? 도즈, 에이미 했어. 그럼 도즈가 빠져나간 해즈는 어떻게 변하겠어? 해브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How many classes does Amy have on Friday? 금요일날 에이미는 수업이 몇개 있니? 4개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볼까요? 이거는. 너는 수영할 수 있다는 뭐예요? You can swim이죠. You can swim. 그렇죠. 넌 수영할 수 있니는 뭐예요? Can you swim이죠. 누가 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가 앞으로 갔어. 내가 이걸 왜 보여주냐? 도대체 이 두는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자, 이렇게 묻는 말 만들겠다는 얘기는 You can swim이 아니고 뭐란 얘기한 거야 지금? Do you can swim이라고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이 두가 왜 나옵니까 도대체? 자, 잘 보세요. 누가 다야? 누가 다? 그러면 여기 있던 두가 나옵니까? 펜이 앞으로 나갑니까? 이두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자, 이래다 듣고 싶어. When 만드는 거 좋아? 그래. When, 언제? 했고, 너희들은 볼수 있니? 그러면 뭐겠어요? Can you see? When can you see? When do you can see는 도대체 어느 나라 말입니까? When can you see many yellow leaves? 그다음. 나는 이 대답이 듣고 싶다 그랬어. 많은 꽃들. 내가 이 대답 듣고 싶다 그랬습니까? 자, 여기서 잘한 점은 있어. 이거를 분리를 안 시켰어. 이건 잘했어. 근데 나는 이 대답 듣고 싶다고 한게 아니고, 이 대답이 듣고 싶다고. 많은 꽃, 많은 꽃, 많은 꽃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at does your mother, 그리고 도대체 여기서 does가 빠져나갔는데 얘는 왜 자꾸 없어지냐?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없어. 자, 이거 언제까지 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밑줄 친 부분은 어법상 바르게 고쳤어라. 그래서 1번 진 히부터 얘기해줘야죠. He's a science teacher 해야 되고 무슨 뜻이고? 그는 과학 선생님이다란 얘기고 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녀석들을 뭔가 이거를 티처로 만들어야 되는 녀석들을 다 표시해 보면 얘부터 얘부터 얘 이런 것들이죠. 또 히면 분명히 혼자일 거고 그러면 이즈도 혼자일 거고 어가 왔으니까 당연히 단수가 와야지 이런 거 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계속해서 승빈.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고쳐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country라는 단어는 country였는데 y로 끝나는 것 중에 자음 플러스 y였기 때문에 ies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좀 이따가 브라이언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지 생각해 주시고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뭐 지민이겠지? 오케이 okay, 그래서 보이즈가 아니고 어떻게 된다? B O Y S 2번 3번하고 연달아서 Y로 끝나는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는 자음 플러스 Y였기 때문에 IS고 하나는 뭐 A E I O U 플러스 Y였기 때문에 그냥 S다. The boys like sports very much. 오케이 okay, 그래서 좀 이따가 뭐 스포츠란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물을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남자 아이들은 스포츠를 엄청 좋아한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 계속해서 지민.
오케이. 그래서 토마토를 어떻게 해야 된다? T-O-M-A T-O 그렇죠. 그래서 I need five tomatoes for the pitcher. 그러니까 오케이. 이번에는 5할것 같죠, 선생님이. 그렇죠? 그래서 그래, 5 하자. 5를 한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물을지. 오케이.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For the pizza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일까? 그러니까 뭐이 대답 듣고 싶다는 아닌데요. 뭐 하고 싶었는데 안 해서. 이거는 어떤 질문? 우리 끊어읽기라는 게 6가지 질문을 문장에게 던져보잖아요. 누가 다 빼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for the pizza는 뜻이 그런 뜻이니까 이건 어떤 질문에 대답이 될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지인. We have two pianos in the music room.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야 됐다? P-I-A. 그렇죠. 그래서 we have two pianos in the music room. 우리는 음악 교실에 피아노 두 대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two pianos라는 대답을 듣고 싶다. 뭐라고 물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선생님이 질문했던 건좀 이따 물어볼 거예요. 풀이 나가고 나서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했죠? 아, 열심히 조사해 왔는데 선생님 왜안 물어볼까 이러면서.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1번은 첫 번째 브라이언이라는 대답이 듣고 싶은 거는 누구한테 물어볼까? 지민이한테 물어보자. Brian travels to many countries. Brian travels to many countries 라는 대답에서 브라이언이라는 대답이 듣고 싶었으면 지민아 뭐라고 물을래? Travels야. 그 다음에 too many countries. We travel to many countries. Brian travels to many countries. 오케이. 계속해서 어? travel to 해야 된다고? 오케이. 이렇게 할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boys like sports very much 해서 스포츠란 대답 듣고 싶어. 승빈아, 뭐라고 물을래? What do they like very much? 니 멋대로 누가 안만 길어봤자 왜너 하래? What do the boys like very much? 했더니, they like sports very much. 이렇게 말하겠다. 오케이. 계속해서 5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Tomato야, tomatoes야. 어, many tomatoes. Do you need for the pizza? 이렇게 한다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민아, we have two pianos in the music room에서 two pianos란 대답 듣고 싶어. Okay. 인터뷰 중에 또 쓰기 귀찮다. There. We have two pianos there. How many tomatoes do you need for the pizza? I need five tomatoes for it. 자, 그래서 쭉 봅시다, 다시.
그래서 첫 번째 질문 맞았나요? 틀렸나요? 그렇죠. 드디어 맞췄네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까 트래블 할지 트래블스 할지 고민했는데, 자, 이 대답이 듣고 싶대. 누가 다에서 누가라는 대답이 듣고 싶대. 그러면 문장에 뭐가 궁금하다는 거야? 문장에 주어가 궁금하다는 거고, 문장에 주어가 궁금할 때 묻는 말은 어순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고 그대로 유지되죠. 그러니까 단 조심해야 될건 브라이언은 후에 대한 대답이니까 후로 바꿨는데 여기에 반드시 뭐 취급해 줘야 된다? 단수 취급해서 여기에 더즈를 넣어야만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What do the boys like very much? They like sports very much. 그래서 그 아이들이 뭘 좋아하니? 그랬더니 그들이 좋아한다. What에 대한 대답, sports. 맞죠? sports는 명사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 될 수가 있죠. Brian도 마찬가지 명사니까, 명사인데 사람이니까 Who에 대한 대답이 될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How many tomatoes do you need for the pizza? 잘 만들었죠. I need 5 tomatoes for it. 나는 그것을 위해서 피자를 위해서 다섯 개의 토마토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무엇을 필요로 하니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덩어리입니다. 덩어리 중에 일부분이 궁금하대. 그러면 얘가 따로 얘가 어디 딴데 혼자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토마토 할지 토마토스 할지 물어봤는데 매니 뒤에는 매니 뒤에 북스야 북이야. 그러면 똑같이 토마토 하면 안 되고 여기 반드시 복수형 써야 되죠. How many tomatoes? 드디어 덩어리 만들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two pianos 내가 two라고 안 하고 이걸 궁금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how many로 시작하다 바꿨죠. 이거 합쳐서는 너희들은 거기에 무엇을 갖고 있느니까 이건 통째로는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묶음이 된거 끊어있게 할때 two 끊고 피아노 끊는 게 아니고 two pianos 그래서 what에 대한 대답이고 what do you have in the music room? 우리는 피아노 두 대를 거기에 갖고 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혼을 내면 정신을 차리는 건가요? 성질을 내야지 정신 차리는 건가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는 칼두 개가 필요하대요. 오케이, 그래서 난 필요하다. I need. 그 다음에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답이 두 개의 칼이죠. 그래서 I need to my knives 한단 말이죠. I need to.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How many knives do you need? 거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 you need? 네, 그 다음에 나의 이모는 my 누가 my aunt가 뭐 한다? has 한다. 무엇을? three babies. 저 baby y로 끝났는데 y로 끝나는 것 중에 자음 플러스 y는 is 하는지 아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요렇게 같이 간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묻는다? how many babies does your aunt have?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다면 Who has three babies가 되고요.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고요. 그래서 뭐 물어봤던 것들 중에서 그래서 There are many leaves on the tree 할때이 leaves는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끊어읽기죠. 그래서 누가 한다? 많은 나뭇잎들이 있다. 어디에? 그 나무에. 그 나무에 나뭇잎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고 얘는 뭐에 무슨 형? leaf의 복수형이라고 그러죠. 근데 he leaves his house at 7은 그가 뭐 한다? 그가 떠난다, 나선다. 무엇을? 그의 집을. 언제? 7시에. 그래서 얘는 떠나다라는 leave라는 동사의 뭐? 3인칭 단수형이죠. 떠나다라는 말에 does가 들어가서 만들어진 형태. 근데 우연히 이 둘이 똑같습니다. 얘는 어떤 규칙을 정해, 어떤 규칙을 적용해서 이렇게 된 거다. leave에 does가 들어간 거다. 얘는 어떤 규칙을 적용한 거다? leaf의 복수형이 f 소리로 끝났으니까 f를 v로 고친 다음에 es 한 건데 우연히 형태가 같았다. 그래서 leaves가 나뭇잎들인지 떠나다의 3인칭 단수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할줄 알아야 될것 같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 지민아 여기에 many로 바꿔 쓸수 있니? much로 바꿔 쓸수 있니? 어? Much flowers. 그래서 much 뒤에는 much money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much가 아니고 뭐겠어? many겠지.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면 셀수 있는 게 많다는 거야. 셀수 없는 게 양이 많다는 거야. 셀수 있는 개수가 많을 땐 man이고요. 그래서 man이 뒤에 뭐가 와? 복수형이 온다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자, 이거 했으니까 워크북 포커스 9. 알겠습니까? 또 집에서. 선생님이 제발 여기 복습 좀 하세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맞췄을 리가 없잖아. 알겠습니까? 틀린 거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묻고 답하기 수업했어. 묻고 답하기에서 내가 뭘 틀렸다라는 거. 여러분들 복습 안 하는 티가 나는 게 너무 많이 나요. 묻고 답하기 문장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내가 복습하는지 안 하는지 다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알아, 그치? 선생님, 네가 어떻게 알겠어? 내가 집에 가서 복습하느냐. 오케이. 계속 그렇게 해보세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똑같은 걸 했는데, 이번엔 불규칙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원래 명사에다가 S 또는 ES, 뭐, V로 끝나면 F로 끝나면 VES, Y로 끝나는 경우에 뭐, IES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 뭐, 스즈, 시치 소리 나면 ES다. 뭐, 이런 것도 했고요. 그게 아닌 형태. S가 붙지 않는데 복수형이 되는 것들을 포커스 10에서 공부합니다. 대표적인 게 man, man이죠. 남자, 남자들. woman, women, two teeth, foot, feet, child, children, mouse, mice, goose, geese, ox, oxen. 자, 여러분들 대부분의 것들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많이 봤을 겁니다. 이거 많이 봤죠. man, man이니까 woman도 똑같이 man이 들어있으니까 woman, 그리고 얘 발음. 내가 앞으로 지금까지 뭐 정식으로 가르쳐준 건한세번 정도 되는데요. 예, 여러분들 이게 위민이라고 하는지 언제쯤 위민이라고 읽을지 내가 볼 거야. 됐습니까? 얘는 위민이라고 읽어야 돼. 워먼이 아니야. 워먼. 위민입니다. 위민. 워먼 위민이야. 워먼 위민. 맨맨 워먼 위민. 발음 제발 좀 이걸 워먼이라고 읽지 마세요. 위민입니다. 워먼 위민. 맨맨. 그 다음에 투스 티스 많이 봤을 거고요. 투스 티스, 풋, 핏 많이 봤죠. 혹시 이거는 선생님이 다 여러분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수업했던 거기 때문에. 차일드 칠드런 수업 안 하지 않았죠. 했죠. 마우스 마이스도 수업했는데 잘 모르더라고요. 마우스 마이스. 그러니까 마우스 만드는 회사 중에 유명한 회사가 있는데 이거는 한글 사이트가 아니고 미국 사이트로 가보면요 여기에 프로덕트에 보면 애들이 만든 제품이 뭔지 나온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아이고 프로덕트에 보니까 메뉴에 뭐가 보여요? 여기 뭐 보여요? 여기 마이스 보이죠? 예, 컴퓨터 마우스도 마우스죠. 그거 생쥐란 뜻이죠. 생쥐, 쥐같이 생겼다고. 근데 마우스가 안 보이고 대신 뭐가 보여요? 마이스가 보이죠. 그렇습니까? 얘들이 마우스 하나 만들겠어요. 여러 가지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마우스가 아니고 뭐라고 써놨어? 마이스라고 써놨죠. 마이스, 분명히 마우스가 아니고 마이스라고 써있어. 됐습니까? 마우스들인 거죠, 영어로 하면. 와, 좋은 거 맞네. 됐습니까? 오케이. 퍼포먼스. 에르고노믹 라인. 에르고노믹 라인이 뭐 어떤 걸것 같아? 에르고노믹 하면은 저 인체 공학적인 이런 뜻이죠. 인체 공학적으로 생겼네요. 손으로 잡기 쉽게 되는 거. 멀티 디바이스는 뭘까? 멀티 디바이스. 그렇죠. 잘하네. 멀티 디바이스면 멀티 디바이스와 연결할 수 있다는 얘기. 간단한 버튼으로. 와이어리스는 뭘까요? 뭐가 LESS니까 뭐가 없단 얘기겠죠. 와이어가 없대요. 무선이죠, 무선. 무선들. 전부 다선 없잖아. 그니까 그다음 for business는 뭘까요? 그렇죠. 업무용 마우스겠죠. 업무용 마우스 뭐 계속 똑같은 것만 나오는데. size and fit은 뭘까? size and fit 크기와 그리고 손 크기 이런 것들 어떻게 맞느냐. 컴팩트냐? 컴팩트는 뭘까요? 오케이. 작은 사이즈를 컴팩트라고 그러죠. 포터블은 휴대용을 포터블이라고 그러고요. 뭐 그런 겁니다. 영어로 알아야지 이게 뭔 소리 하는지 알겠죠. 얘는 다행히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면 우리말이 나오지만, 아닌 녀석들도 많이 있죠. 네, 그래서 마우스 마이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잘 봤, 많이 봤어요. 근데 구스기스도 종종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구스기스. 뭐예요? 거위랑 거위들입니다, 이거. 거위, 거위들. 몰랐다면 써두시고요. 그 다음에 악스가 뭐예요? 악스. 황소죠, 황소. 황소, 복수형이 악시드가 아니고요. 악슨입니다, 악슨. 황소들. 악스, 악슨. 오케이. 그래서 변화를 하는, 그러니까 불규칙인데 두 가지로 나눴어요. 변화를 하는데 S를 안 붙이는 애들. 쭉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쉽, 쉽. 이제 단복수 형태 같은 애들입니다. 양사슴 물고기가 보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양 여기 있네요. 양. 그다음에 사슴 여기 있고요. deer. 그다음에 물고기 fish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어느 나라 사람이란 뜻. Chinese가 중국어란 뜻일 때셀수 있겠어요? 중국어 하나, 중국어 둘안 되죠. 그러니까 중국어 아니고 무슨 뜻일 때, 그렇죠? 중국인이란 뜻일 때 단복수 형태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Japanese 마찬가지. Japanese가 일본의도 되고, 일본어도 되고, 일본인도 되는데, 여기서 일본인의 뜻일 때 얘기한 겁니다. 일본인. 일본인 한 명일 때도 Japanese고, 두명 이상일 때도 Japanese. 단복수 형태가 똑같다. 그러면 한국인들은 뭘까요? 한국인들. Koreans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얘는 규칙 변화하는 겁니다. 한국인들, Koreans. 그렇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까지 수업하고 나면, 얘. tooth, teeth, foot, feet, goose, geese. 얘들 가지고 어떤 공통점이 보이는데, 얘도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그렇죠. 오오가 있었는데, 오오가 이로 바뀌죠. 이런 거막 가르쳐 주고 나면, 가끔씩 이런 소리 하는 애들 있어. door, 문이죠. 그렇죠. 이거 복수형이 뭐다라고 하는 애가 나타난다? 아니라고요. 알겠습니까? 얘는 그냥 doors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규칙이 아니야. 오오가 이 되는 건 그런 애들이 몇명 있는 것일 뿐입니다. 됐습니까? 뭐 바닥이란 단어가 있으면 바닥이 뭐예요? 바닥 floor. 바닥들 하고 싶으면 floors 하면 되지. 뭐 이걸 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이러지 마세요. 됐습니까? 그런 애들 내가 만나봤다니까 진짜. 여러분들 아니겠죠. 그리고요, 뭐, 이 정도 했으면 자세히 한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바르게 고쳤어라, 라는 거. 뭐, 특별히 어려운 단어는 안 보입니다. 거위는 매우 시끄럽다. 너의 발은 깨끗하지가 않네. 구구멍 안에 쥐들이 있다. 많은 양들이 들판에 있다. 오케이. 여기 a lot of를 뭐로 바꿔 쓸수 있는지 1번인지 2번인지. 그러니까 요즘에는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을 방문한다. 오케이. 여기에 요즘이란 단어가 있는데요. 이거 같은 말 R로 시작하는 거 하나랑 L로 시작하는 거 하나 찾아주세요. 선생님, 그런 숙제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알려드릴게요. R하고 L. 자, 어떻게 하느냐? 아무 영어 사전이나 열어서 여기다가 요즘이라고 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쭉 나오죠. 쭉쭉 나오는데 이 중에 뭔가가 있을 거예요. 쭉 예문 같은 거 보세요. 예문 같은 거. 예문 보면 어딘가 L로 시작하는 거라든지 R로 시작하는 게 있겠죠. 됐습니까? 지금 막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적극적 수업 참여를 원합니다. 그다음에 뭐그 농부는 하필이면 황소 두 마리랑 암소 세 마리가 있네. 오케이. 그래서 얘는 좀 미리 물어봐 놓을게요. 2란 대답과 3란 대답 듣고 싶습니다. 뭐라고 물을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농부는 황소 몇 마리랑 암소 몇 마리를 갖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물어보란 말이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내가 교과서 수업할 때 그는 형제 자매가 몇 명이니? 라는 거 있었어. 나는 I'm an only child, but 아무개는 빅 패밀리 출신이었고 뭐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공원은 젊은 남자들과 여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뭐뭐 사이에, 아, 여러분들 뭐뭐 사이에 하면 비트윈 아니에요? 비트윈? 오케이. 아닐 수도 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비트윈하고 어멍이 우리말 해석을 찾아보면 둘다 뭐뭐 사이에 라는 뜻인데, 어떨 때 어멍을 쓰고 어떨 때 비트윈을 쓰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 어멍을 쓰고 어떨 때 비트윈을 쓰는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둘다 사전 찾아보면 뭐뭐 사이에 라는 뜻입니다. 근데 분명히 비트윈을 써야지 하는 경우와 어멍을 써야 하는 경우가 다르고, 이건 사실 내가 몇번 얘기해 준 적이 있냐? 두번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오늘 수업하면서.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젊은 남자들과 하필이면 뭐, 남자들과 여자들이네. 그 다음에 뭐, 그는 양 다섯 마리를 지킨다. 오케이. 그래서, 시제가 뭐겠어요? 아직 여러분들 과거 시제 안 배웠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네요. 오케이. 그래서 다섯이란 대답 듣고 싶다. 다섯 마리란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부를지도 생각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매일 이를 닦는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다음에 포커스 11. 셀수 없는 명사는 총몇 가지가 되었지? 셀수 없는 이유가 선생님이 몇 가지 얘기해 줬는지 혹시 기억나요? 기억이 안 나죠, 그쵸? 어디 할때 얘기했냐면은, 여기 수업할 때, 셀수 없는 이유가 몇 가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복습이라고는 안 하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죠. 자, 선생님이 셀수 없는 이유는 몇 가지 얘기했냐? 총세 가지를 얘기했죠. 그쵸? 대표자 하나씩 불러내면, 워러랑, 러브랑, 구미. 저 여기 곱살에 끼는 거 하나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 셀수 없는 이유 이렇게 대표자 세 명을 불러와 What a love 꿈이죠. 자, 얘는 왜못 셉니까? 아, 재료기 때문이죠. 뭔가를 만들 때 쓰는 재료기 때문이고, 얘는 자, 얘 자체는 못 세는 대신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 뭐는 셀수 있다. 이거 보고 뭐라 그래요? 단위라는 단위. 단위는 셀수 있다. 그래서 워를 못 세는 대신에 물을 세는 단위는 뭐가 있나요, 여러분들 뭐? 그렇죠. 글래스도 있고 또 리터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뭐물 5리터 하고 싶으면 5 liters of water. 리터 셀수 있다며. 그러니까 복수형 써야겠죠. 물두잔 하고 싶으면 뭐라 그랬다? 2 glasses of water. 얘들은 얘를 못 세기 때문에 대신에 단위를 세는 표현을, 자, 그러니까 미리 예고합니다. 얘들에 대해서 좀 이따 뭐를 따로 할 거냐. 얘들 세는 방법에 대한 거를 따로 배우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랑 똑같은 단어들 쭉 떠올리면 똑같은 이유, 뭐 bread 같은 애들 있습니다. bread, cheese, milk, juice. 이런 것들, 뭐 air, 뭐 골드, 그쵸? 우드, 나무, 금, 이런 것들 전부 다 재료죠, 재료. 골즈 이런 거 없습니다. 우즈는 있어. 우즈는 있는데 이건 나무들이란 뜻이 아니고 숲이란 뜻으로 바뀝니다. 그래, 뭐 나한테 물어. 뭐? 어? 오케이. 그 다음에 러브는 왜못 쓴다 그랬습니까? 이거 뭐다? 아이디어. 그걸 보고 좀 고급스러운 말로 뭐라 했습니까? 추상명사라 그랬어. 마음속에만 있는 거 그랬습니까? 길을 가다가 러브에 다리가 걸려갖고 발 걸려서 넘어지고 이런 사람 없죠. 그랬습니까? 뭐 피스에 피스를 먹은 사람 없죠. 그렇죠? 피스는 뭐예요? 평화죠. 그랬습니까? 추상명사들. 그러니까
지금 뭐 얘기하고 있냐? 못 붙이는 애들인 거죠, 결국. 그렇죠? 어를 쓰지 않는 표현들. 그 다음에 구미, 대구, 뉴욕, 런던 이런 것들을 보고는 좀 고급스러운 말로 뭐라 그랬더라? 고유명사. 고유명사가 뭔 소리인지 좀 풀어서 얘기해 주세요. 고유명사 뭘 보고, 이전 우주에 몇 개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는 거. 그렇습니까? 우리 학교에 지인이라는 선생님 또 있어요. 알겠어, 알겠어, 알겠는데. 걔하고 너하고 똑같은 사람 아니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어를 쓰지 않는 애들. 더는 쓸수 있습니다. 더는 뭐. 아까 내가 마시다가 둔그 물은 어디 갔어? Where is the water? 너의 그 사랑. 이런 식으로. The love, the love, the love, the love. 그러니까 근데 얘는 더안 씁니다. 얘는 더도 안 써. 더 구미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셀수 없는 명사는 고유한 이름이나 고유한, 지금 뭐 얘기하는 거지? 무슨 명사 얘기하고 하겠다? 고유 명사 얘기하겠다. 특정한 형태가 없는 명사. 무슨 명사? 물질, 재료 명사. 특정한 형태가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그 녀석을 담는 뭐를 대신 센다? 단위를 대신 센다. 하나 빠졌죠. 마음속에만 있는 거 얘기 안 했네요. 그렇습니까? 추상 명사. 앞에 언을 쓸수셀수 없는데 하나란 뜻의 단어를 쓸수 없겠죠. 항상 단수형. 셀수 없는데 복수형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선생님, 제가 책 읽다가 워터즈 만났어.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선생님이 저한테, 그렇죠. 이거 수채화 들, 이란 뜻이었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워터라서 못 쓰는 게 아니고, 어떤 문장 속에 워터가 무슨 뜻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못 쓰는 거다? 물이란 뜻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못 쓰는 거다. 알겠습니까? 이런 표현 존재할 수 있다. 수채화 들 이란 뜻일 때. 뭐, there are many waters on the wall. 뭐, 벽에 수채화 그림이 많이 붙어 있으면, there are a lot of waters on the wall. 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오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water, 너는 못 세는 애야. 태어날 때부터 안 돼가 아니고, 무슨 뜻으로 쓰이느냐에 따라서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재료, 물질 명사, 재료라 그랬어요. 뭔가 만들 때 쓰이는 재료가 될수 있는 애는 특정한 형태가 없기 때문에 대신 뭘 센다? 대신에 단위를 센다. 그래서 주스는 컵에 담아 먹습니까? 글래스에 담아 먹, 잔에 담아 먹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컵은 좀 영어를 쓰는 놈들은 별걸 다 구분한다 그랬어. 이걸 보고 글래스라 그래, 컵이라 그래요. 컵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이걸 보고는 글래스라고 한다 했죠? 그쵸? 자, 손잡이 왜 달려 있겠어? 뜨거운 거 담아 먹기 때문에. 그니까 주스 뜨겁게 먹습니까? 그래서 주스 한 잔, 주스 두 잔은 뭐가 된다? Two glasses of juice. 됐습니까? 그 다음에 sugar. sugar는 무슨 뜻이에요? 설탕이죠? 재료죠, 이거. 그쵸? 그러면 이 설탕은 세준 단위가 뭘것 같아? 뭐 여러 가지 단위가 있을 수 있을 거야. 뭐 a bottle of sugar 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또 10 grams of sugar 할 수도 있겠죠. 맞습니까? 그다음에 보통 뭐 요리 프로그램 보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two spoonfuls of sugar 할 수도 있겠죠. 내가 앞으로 할거 살짝 예방 접종하고 있어. spoonful이란 단위입니다. 한 스푼, a spoonful of sugar, two spoonfuls of sugar. 됐습니까? 그다음 air는 무슨 뜻이에요? 공기죠. 뭐 공기를 세는 단위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 리터 단위로 셀수 있겠죠. 뭐 5 liters of air, 5리터의 공기. 또는 뭐 1kg of 1kg of air, 뭐 kg이라든지 또는 리터, 부피나 질량 단위. 그럼 좀 이따 과학 시간에 다 배울 거 아니에요? 부피 단위 뭐다, 질량 단위 뭐다 이런 것도 알아야 되겠죠. 그다음 money, money는 셀 수가 없죠. 그쵸? 하지만 머니를 세는 단위가 있죠. 그쵸? 머니를 세는 단위가 있는데 그게 뭐마다 달라요? 뭐? 뭐마다 다르다고? 뭐마다 다르다고? 머니를 세는 단위가 뭐마다 달라? 국가마다 다르죠. 그렇잖아요. 그쵸? 그래서 미국은 뭐예요? 달러. 그래서 4달러야, 4달러즈야.
for dollars 이렇게 해가지고 4달러 그러니까 for dollars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참고로 상식으로 뭐 일본은 갈 일이 없어서 뭐 yen이죠 yen yen 그 다음에 중국은 위안이죠 위안 그렇죠 한국은 원이죠 자 근데 이 원이라는 단위, 그러니까 달러는 1달러면 1달러지만 2달러부터 2달러스 이렇게 쓰죠. 그렇죠? 근데 이 원은 누구 같은 애냐면 그거 그 얘기하는 거 물론 윈의 과거랑 똑같이 생기긴 했지만 그거 말고요. 얘는 얘하고 똑같은 애야. 뭔 얘기하고 싶겠어? 원스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응? 알겠습니까? 수업 시간이 왜 이렇게 길었지? 아, 뭐 별로 재미가 없죠? 그냥 우리 뭐 그냥 뭐 유튜브나 보고 놀까요? 수업 시간에? 다 아는 거뭐 어차피 시험도 안 치는데 그쵸? 중1 뭐 시험도 안 치는데 수업 뭐 하랍니까? 그쵸? 그냥 편하게 놀죠. 그쵸? 응? 오케이. 그 다음에 paper. 무슨 뜻이에요? 종이죠, 종이. 그래서 종이는 내가 전에도 얘기한 적 있는데 종이를 세는 단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를 쓴다? 피스란 단위를 쓴다 했죠. 피스가 조각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Two pieces of paper 하면 종이 두 장이죠. 그 다음에 월어는 아까도 많이 얘기했고요. 그래서 단위 명사를 대신 쓰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아이디어라 있습니다. 아이디어, love 사랑이죠. 피스 뭐예요? 평화죠. 어떤 개념입니다, 전부. Health, 뭐예요, health? 건강. 건강 하나, 건강 둘 하는 사람 없죠. Hope, 명사로서, 동사로서 뜻도 있지만, 명사로서의 뜻은 그렇죠, 뭐? 희망이죠. 희망하다도 되지만. Beauty. 미죠, 미. 아름다움. 그렇죠? Beautiful은 형용사고, Beauty는 명사고요. 그 다음에 Friendship. 우정이죠. 이런 것들은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셀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고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들에는 사람 이름도 있고, 구미, 대구, 뉴욕, 런던도 있고, 그 다음에 요일도 고유명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그 서술형 평가 같은 거에서 뭐 프라이데이 쓰는데 이렇게 쓰면 선생님이 부분 점수 빼는 선생님들 있어. 알겠습니까? 이건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어떻게 써야 돼? 이렇게 써야 돼. 뭐 Saturday나 Sunday는 좀 우길 수도 있어. Saturday나 Sunday는 뭐 대문자 이렇고 뭐 소문자 이렇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뭐 Saturday 이렇게 썼는데 이걸 살짝 더 선생님 이게 더 크잖아요 막 우겨 이게 보면 어쩔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확 티가 나는 애들 있어. Monday 이렇게 쓰면 틀렸다 그랬죠. 그렇죠? Monday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Tuesday 뭐 이렇게 썼어. 저 대반 틀렸다 그러겠죠. 그렇습니까? 네, 요일도 그렇고요. 이름, 월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월 이름 다 알죠? 뭐 갑자기 또 노래 부르고 뭐 이래야 되는 건 아니죠. 1월이 뭐지?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May, June, July, August, September, October, November, December. 뒤로 갈수록 자꾸 까먹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고유한 것으로 치기 때문에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어를 쓰지도 않지만, 그 다음에, 뭐, 복수형으로도 쓰지 않는데, 금요일마다가 뭐였더라? 이건 뭐예요, 선생님? 왜 이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절대 규칙이 아니야. 지금 여기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항상 단수형으로 쓴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럼 항상이란 말 지워야 되겠죠. 항상이란 말 always 지우고 대신 뭐 써야 돼? usually 써야죠. 그렇죠? 보통 단수형으로 쓴다. 됐습니까? 금요일마다 이렇게 하잖아. 됐습니까? James 서울 England on the Friday, October. 됐다. 걸러 안에서 알맞은 걸 her hair, well, 어떤 뉴스 어쩌고 오케이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썸하고 애니하고 맨날 비교하지 않던가?
왜 비교하죠? some하고 any 왜 맨날 비교하죠? 여러분들 boss하고 leader하고 리더하고 왜 비교합니까? 모두 있고 모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얘들의 공통점은 이거죠, 이거. 됐습니까? 그럼 얘도 비교한다 그럼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기 때문에 비교하겠네. 그렇죠? 오케이. 어떤 공통점 있나요? 오케이. 오케이. 그건 공통점이 아니고 넌 차이점부터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 오케이. Some books, some money. Any books, any money. 그래서 이게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뭐와 뭐를 표현할 수 있다.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개수도 표현되고 양도 표현할 때할수 있단 말이죠. 약간의 책, 몇 권의 책, 약간의 돈. 이둘다 똑같은 거니까 얘들이 약간의, 조금의 란 뜻으로 뜻이 어떻다? 똑같다.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왜 단어를 두 개나 만들어 놨냐? 이제 승빈이가 하고 싶은 말 하려고 했던 말 하면 돼, 이제. 그래서 썸이 일반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 썸을 쓴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고 어떤 경우 썸 쓴다? 그렇죠. not도 없고 동시에 묻지도 않는 문장이었죠.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 문장에 썸 쓴다 그랬죠. 그렇다면 이제 애니 썸이 이쪽 자리를 차지해서 결국은 이걸 보고 좀뭐 쉬운 말로 긍정의 평서문이라 합니다. 긍정의 평서문. 됐습니까? 그러면 애니는 반대쪽, 그러니까 썸이 한 나라를 차지했어. 문장의 한쪽을 차지했어. 그러면 애니는 반대쪽 나라를 가야 되겠죠. 그러면 애니는 거꾸로 not이 있거나 또는 묻는 문장. not도 있고 묻는 게 아니고요. 됐습니까? 이것도 이거나 or and 얘는 여기에 and야. 여기는 and. 이거 and 이거고 any는 이거 or 이거야. not이 있거나 또는 묻는 문장. 그러니까 some은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되는 거고 any는 둘중한 조건을 충족시키면 들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설명이 여기서 끝나질 않았죠. 그래서 여기서 원래 끝나야 되는데 참 좋은데 그치? 아, 이렇게 간단하게 이러고 끝내면 되는데. 근데 이게 어떤 경우다? 이게 일반적인 표현이라 했어. 왜? 이게 일반적 상황이라 했어. 일반적인 경우. 말고 뭐가 있는데 예외적 경우가 있죠. 예외적 경우 그 말은 거꾸로 얘가 묻는 문장이거나 또는 난 문제에서 not이 있건 not이 있는 경우 쓰는 경우가 없다. 묻는 문장인데 썸이 있는 경우가 있어. 그게 뭐였더라? 어떤 경우에 묻는데 썸 쓴다 그랬더라?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뭐 양복 입고 설명할게요. 양복 입고 설명하면 권유의 의문문일 때는 썸을 쓴다. 권유의 의문문이 근데 뭔데? 오케이. 자, 친구가 집에 놀러 왔어. 됐습니까? 친구가 놀러 왔는데 친구가 목이 마르대. 물 말고 딴걸 먹고 싶대. 됐습니까? 뭐 그래서 우리 집에 뭐 콜라도 있고 사이다도 있고 주스도 있고 뭐 트레비도 있고 뭐 맥주도 있고 친구들 오면 맥주 한 잔씩 나눠 먹잖아 너희들. 소주도 있고 막 이래. 됐습니까? 친구가 뭐 원하면 다줄수 있습니까? 니네 집이 무슨 마트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친구가 목 마른데 물 말고 딴걸 먹고 싶다는데 내가 봤더니 우리 집에 뭐밖에 없어? 주스밖에 없어. 그러면 너 친구한테 물어보겠죠? 너 주스 좀 먹을래? 라고 묻겠죠? 그렇죠? 그럼 주스 좀 먹을래? 라고 묻는다는 건 결국 동시에 우리 집에 뭐밖에 없으니까 주스밖에 없으니까 웬만하면 딴거 찾지 말고 그래 주스 먹을게 라고 대답해 라는 느낌의 질문이 권유의 의문문이라고요. 손님이 갑자기 뭐 우리 학원에 갑자기 손님이 찾아왔어.
아무것도 없네. 어? 둥글레 차밖에 없어. 그러면 컵 내가 손 찾아온 손님한테 커피 좀 드실래요? 이러겠어? 둥글레 차좀 드실래요? 이러겠지. 알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긍정 경우를 보고 권유의 의문문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Do you want some coffee? 이런 거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Do you want any coffee 써야 되죠. 이 규칙만 있다 그러면 묻는데 Do you want any coffee 이래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Do you want some coffee 한다고. 자, 그렇다면 some이 이런 예외가 있었으면 any도 예외가 있어야 돼요. 조금 any의 예외는 뭐예요? 거꾸로 이번에는 and가 들어가는 거죠. and. 나도 없고 묻지도 않는데 사용된 any죠. 나도 없고 묻지도 않는데 사용된 any. 그럼 예문을 하나 들면 여러분도 이해가 쉬운데요. 뭐이 문장을 싫어하는 머시맨들도 있어. 이 문장을 싫어하는 머시맨들도 있어. 근데 선생님은 뭐 좋은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됐습니까? 어떤 문장이냐? Girls can do anything. 뭐 이런 거본적 없어요? Girls can do anything. 처음 봐요, 이런 문장? 이런 문장 쓰면 팸이 묻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 몰라요? 알겠습니다. 자, girls can do anything. 나도 없죠, 묻지 않죠. 이게 무슨 뜻이냐? 오케이, 이런 뜻입니다. 여자들은 어떤 것이든 할수 있다. 못하는 게 없다. 뭐 남녀 차별에 반대하는 그런 구호예요, 이게. Girls can do anything.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에 사용된 any가 무슨 뜻이다? 어떤 뭐뭐라도란 뜻이란 말이야. 어떤 것이라도. 뭐하고 똑같은 뜻이다? Everything하고 같은 뜻이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자, 원래 뜻이 뭐라 그랬어? 약간의, 몇몇의, 어떤, 이런 뜻이라 했어. 근데 이, 나도 없고 묻지도 않는데 사용된 any는 every의 뜻입니다. 어떤, 뭐든 상관없이 다할수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어떤 뭐뭐라도라고 합니다. 어떤 라도, 어떤 것이라도 할수 있다. 오케이.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 여기 묻는 문장에 대해 왜 썸이 사용됐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얘기해 주세요. 오케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Mr. Jones has a lot of monies.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a lot of를 뭐로 바꿔 쓸수 있는지. 뭐둘중 하나를 묻는 거죠, 선생님이. Emilia comes from France. 여기에 얘를 고쳐야 되는데, 어쨌든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지 미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The movie is about a love for animals.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는 animals라는 대답을 듣고 싶다면 뭐라고 부를지 미리 생각해 두라고 해야 되겠네. 됐습니까? animals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지 생각해 두세요. 그 다음에 희망은 마치 등대와 같다라는 표현이고요. 라이트하우스가 뭐겠어? 라이트하우스. 오케이. 그럼 라이트하우스는 뭐하고 뭐하고 합쳐진 말이야? 그렇죠. 라이트랑 하우스가 합쳐진 말인데. 근데 라이트가 무슨 뜻이길래 라이트하우스가 등대죠? 그렇죠. 불빛이죠. 그렇죠? 근데 얘가 불빛이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는데. 라이트에 다른 뜻 아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라이트가 어떤 시로서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찾아보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라이트가 그러니까 어떤 시로서 찾아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네이버 사전 열어 네이버 사전 같은 거 열어서 라이트 찾고 거기에 형용사의 뜻이 뭐 있는지 찾아보란 말이죠. 알겠습니까? 동사의 뜻도 찾아보면 무슨 동사의 뜻도 있습니다. 불 켜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불을 붙이다. 근데 그거 말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 물좀 주세요. 영국의 수도는 런던이다. 오케이. 캐피탈의 뜻을 명사로서
일단 캐피털에 여기 보이는 뜻은 뭐야? 수도죠. 그쵸? 근데 이거 말고 한두 가지만 더 찾아주세요. 근데 여러분들 광고 보다 보면 잘 아는 현대 캐피탈, 현대 수도인가? 더 찾아올 거둘 중에 하나는 현대 캐피탈 일대 이 캐피탈이 무슨 뜻일지 찾아오면 좋겠네요. 현대 캐피탈 뭐 선전할 때 봤어요? 뭐 선전? 무슨 얘기 같은 금융적이죠, 금융. 맞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시간이 돈이래요. 오케이. 푸는 꿀을 좋아한다. 오케이. 왜 하필이면? 푸는 꿀을 좋아하는 변태죠. 바지도 안 입고 다니고. 맞습니까? 자, 그다음에 여기 전체적으로 뭐에 대해서 생각해 보냐? 여기에 명사들이 나올 건데 여기에 나온 명사가 셀수 없는 이 중에 셀수 없는 명사들이 세 가지 이유 중 어느 이유로 셀수 없는지 생각해 오세요. 맞습니까? 여기 문장이 쭉 있으니까 문장 속에 단어들이 있고 그 안에 명사가 당연히 있어야지 문장이 완성될 거 아니야. 동사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명사도 있어야지 문장이 구성되겠죠. 그렇죠? 이 속에는 셀수 없는 명사들이 있을 건데 세 가지 이유 내가 다 가르쳐줬어. 왜못 세는지. 됐습니까? 그럼 얘는 아 1번의 이유구나. 얘는 1번의 이유다. 얘는 2번의 이유다. 얘는 3번의 이유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앞글자만 따면 얘는 물이라서 못 센다. 얘는 고라서 못 센다. 얘는 추라서 못 센다. 물고추 중에 뭐다? 왜? 왜 웃지? 물고추 중에 뭔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자, 아까 전에 선생님이 예방접종 했던 것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물질 명사의 수량 되어. 그래서 뭐는 못 세지만 워터는 못 세지만 워터를 세고 싶을 때 뭐는 무슨 명사 단위 명사라 했죠. 단위 명사. 그러니까 지금 포커스 12에서 원하는 건 이겁니다. 저 여기에 있는 것만 되는 게 아니야. 여기에 있는 것만 되는 거 아니야. 여기에 있는 것만 되는 거 아닌데 어떤 표현? 유주얼한 표현입니다. 유주얼한 표현. 일반적인 표현을 익혀보겠다면, 일반적으로 이셀수 없는 명사란 이 단위를 써서 보통 일반적으로 표현하더라. 종이 100g.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종이 3장. 이렇게 얘기하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커피 50ml. 이럽니까? 커피 한 잔, 커피 두 잔.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알겠습니까? 설탕 한 스푼 이렇게 얘기하죠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익혀보겠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얘랑 어울리는 단위 명사가 자 여러분들이 미리 설명을 드리면 이 포커스 12가 완성되고 나면 glass of water가 툭 튀어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piece of paper가 툭 튀어나올 수 있도록 됐습니까? 오케이 좀 힘도 주겠죠. 툭 cups of coffee가 툭 튀어나올 수 있도록 컵과 커피가 붙어 있도록 익히는 게이 과의 목표, 이 포커스의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물질 명사의 수령 표현은 아까 얘기했죠. 단위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단위는 당연히 셀 수가 있단 말이죠. 한 잔, 두 잔, 세 잔, 네잔 하잖아요. 그렇습니까? 종이 두 장, 세 장, 네장 하잖아요. 그래서 그 명사는 당연히 무슨 형태로 써야 된다? 복수 형태로 써야 된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a cup of coffee, a cup of tea 둘의 공통점 물론 뭐 나는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커피랑 티는 핫드링크야 콜드드링크야 핫드링크죠. 그래서 핫드링크는 뭐 달려있는 손잡이 달려있는 거에다가 담아 마셔야 된단 말이죠. 핫드링크들은 a cup of에 표현을 쓴다. 물론 두 잔일 땐 뭐라 한다? 두 잔일 땐 two cups of 해야지. 이걸 뭐 two cup
오브 커피스 이런 애들도 있어. 투컵 오브 커피스 이런 짓은 제발 마세요. 투 컵스 오브 커피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워터 주스 밀크. 워터 주스 밀크. 물론 핫 워터를 뭐 감기 걸렸을 때핫 워터를 마실 때도 있고, 뭐그 다음에 감기 걸렸을 때 잠안 올때웜 밀크나 핫 밀크를 마실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여기 나오는 워터 주스 밀크나 핫 드링크야 콜드 드링크야. 그렇죠. 콜드하게 남친으로 만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glass of, glass는 손잡이가 없는 거였죠. Two glasses of juice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얘기하는 거냐? Glass of tea 하면 원어민들이 매우 이상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반대로 a cup of water 이러면 원어민들이 되게 어색한 표현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뭐물 마시고 싶은데 뭐 컵이든 뭐 잔이든 구분 안 하고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만 돼 있으면 들고 와가지고 마시잖아. 됐습니까? 근데 얘들은 아물 마셔야 되겠네. 그럼 잔을 챙겨 오나 이상한 변태 같은 놈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glass of coffee 하면 어색해하기 때문에 이걸 익혀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붙여서 a cup of juice 하면 이거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런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a cup of coffee, a cup of tea.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bottle 이게 뭔 뜻이야? bottle 병. 그러면 bottom은 뭐야? 또 모르죠. 바닥이죠, 이건 바닥. bottle하고 bottom 정도는 구분하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a bottle of oil, a bottle of beer, a bottle of wine. 물론 비어나 와인이 통에 담겨 있을 때는 a bottle of 하겠지만, 자, 비어는 a glass of beer 이렇게 하겠죠. a glass of beer. 그 다음에 와인도 마찬가지. a glass of wine 하면 와인 한 잔, 뭐 맥주 한 잔이 되겠죠. a glass of beer, a glass of win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갑니다. 좀 a piece of랑 붙는 거. a piece of paper, a piece of cheese, a piece of cake, a piece of pizza, a piece of bread. 오케이. 그래서 뭐 페이퍼는 그렇다 치고 얘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죠? 그쵸, 얘들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뭐, 이렇게 생긴 걸로, 뭐 하면 뭐 하는 대로, 자르면 자르는 대로 개수가 바뀐 애들이죠. 그쵸? 맞습니까? 뭐, 그러면 뭐, 치즈가 되면, B로 시작하는 얘도 얘랑 같이 놀것 같은데, 뭐죠? A piece of butter, 이렇게 하겠죠. 버터 한 조각.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 piece of cake은 많이 써요. 원어민들이랑 뭐 대화하다 보면 뭐 it's a piece of cake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얘기하다 보면 it's a piece of cake 그대로 해석하면 무슨 뜻이야? it's a piece of cake 이건 케이크 한 조각이다 이런 뜻인데, 그게 it's very easy의 뜻입니다. 됐습니까? it's a piece of cake 하면 그건 케이크 한 조각이란 뜻일 때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it's very easy 라는 뜻도 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뭐 우리 보면 뭐 쉬운 걸 보고 뭐 해서 뭐 먹기라 그래. 누워서 떡 먹으면 죽는데 원래는 그치. 어쨌든 쉬운 걸 보고 누워서 떡 먹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처럼 a piece of cake 뭐 작은 케이크 한 조각 먹는 것처럼 쉬운 일이다 뭐 이런 뜻인가 봐요. 그 다음에 또 슬라이스가 조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a piece of나 a slice of나 공통점이 있는데 전부 다 어떻게 생긴 거 들고 와? 뭐 이렇게 생긴 거 들고 오죠. 있습니까? a slice of pizza, a slice of bread, a slice of cheese 이렇게 씁니다. 근데 a slice of paper는 안 쓰고요. 됐습니까? 예, 얘는 이런 걸로 안 하잖아. 물론 뭐 필요할 때는 이런 거쓸 수도 있겠지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아까 나왔죠. A spoonful of 있습니까? A spoonful of sugar, two spoonfuls of sugar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여기에 뭐 얘기했냐? 여기다가 제발 S 쓰지 말라고 한 거예요 지금. 있습니까? 그리고 two가 왔으면 slice 같은 단어는 slice의 복수형 제발 좀 써라라는 의미입니다. Two slices of pizza, two pieces of pizza, three cups of coffee, 커피 세 잔. 그쵸? 오케이. 자, 이제 승빈아. 이제 좀 이제 노멀한 생활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냐? 내가 뭔 얘기야? 왜 갑자기 너한테 노멀 라이프로 왜 돌아와야 된다 그럴까? 아침마다 이제 너 엄마랑 싸우려고? 엄마한테 두들겨 맞아. 아니, 싸우지도 않죠. 그냥 엄마한테 두들겨 맞죠. 아빠한테 그냥.
그러면 7시 일어났어. 오늘 밤에 몇시 잤는데? 밤에요. 야. 11시입니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들. 자, a pair of에 대한 얘기합니다. a pair of. a pair of는 뭐 우리가 보면은 켤레라든지 쌍이란 뜻이야. 쌍. a pair of가 한 켤레 한 쌍. 뭐 바퀴벌레 a pair of cockroaches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저것도 바퀴벌레 한 쌍이야. 맨날 붙어 다니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 뒤에는 셀수 있고 복수형입니다. 비교야 비교. 이건 똑같은 거 얘기한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a pair of gloves 이게 장갑 한 켤레.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신발 한 켤레도 똑같이 a pair of shoe야 a pair of shoes야 a pair of shoes a pair of socks a pair of pants a pair of jeans a pair of glasses. 전부 다 무슨 형태? 복수형이고, 전부 다 그려볼까요? 내가 그릴 때, 만약에 컴퓨터가 되면, 컴퓨터로 뭐, 포토샵 같은 걸로 한다. 그럼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 또 그리겠어? 안 그리겠어? 안 그립니다. 그냥, 이렇게 한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하겠죠. 그렇죠? 이게 페어란 말이야. 됐습니까? 이것도 또, 딴거 나머지 다안 그려도 되죠? 선생님, 그럼 바지는요? 아니, 바지는 이렇게 그리면 돼. 바지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선생님! 이거 안 되겠는데요? 아, 알았어.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자, 됐지? A pair of. 이게 바로 a pair of라고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됐습니까? 안경 그리는데 수고해서 두개다 그리지 말고요. 한쪽만 그리고 컨트롤 C, 컨트롤 V, 좌우 대칭. 알겠습니까? 이게 어 페어 오브고 조심해야 될건 이거. 됐습니까? 그리고 너무 단어 공부에 충실한데 상식이 없는 애들이 어떤 표현을 하느냐?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오케이. 그래서 더 베이스볼 플레이어 푸츠 온어 글러브 이러면 단어 공부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애가 선생님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틀렸습니다. 이러면서 뭐라 그러냐? 당연히 선생님 글러브는 이렇게 써야 된대요.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얘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고쳐야 된다면 이렇게 고쳐야 된다면 이 야구 선수는 되게 막 사람들이 이 상태로 야구하러 나가면 사람들이 막 웃을 거야. 저 미친놈이다 막 이러면서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나가는 거야 지금 야구하러. 왜저 이러고 나가고 있는 거죠. 잘 아네 여러분들. 상식이 다 있는 사람. 야구는 한 손에만 장갑 끼는 거죠. 그 얘기하고 그러니까 뭔 얘기하고 싶은 거냐. 여기 나왔다 막 어떤 애들 막 공부 막 열심히 합니다. 아 글러브 막이막막막 외웁니다. 한 쌍으로서 표현하는 표현들 막 이러면서 막 글러브 슈즈 막아 그럼 얘들은 항상 복수여서 아니라고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요. 알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근데 얘들은 이렇게 머릿속에 한꺼번에 있으면 좋아요. 이 단어들은 뭔가 어페어로브랑 같이 써야지 일반적으로 쓰이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오케이. 그렇고요.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럴가 뭔 뜻인가요? 오럴. 그렇죠. 주문하다. 근데 이러면 여러분 잠시가죠. 예, 명사로서의 뜻 하나만 좀 찾아주세요. 뭐라고? 아, 주문 말고. 주문 말고, 미안합니다. 주문 말고 명사의 뜻. 자, 뭐, 선생님, 여러분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곧 만날 단어 미리 예방접종 좀, 여러분들이,
좀 자기주도적으로 안 하니까. 하기야 뭐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자기주도적으로 하겠어. 미리 좀 선생님이 빨리빨리 예방접종 맞아놓으면 좋을 것들 미리 얘기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미리 경고하는데 이거 고치다 그러면 어떻게 고치는 애가 있느냐. 그냥 이렇게 고치는 애 있어. 안 돼. 이 문장에 하고 싶은 내용을 전달하면서 고쳐야 된단 말이야.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가 그뭐 젊은 뭐 여자분이 뭐차두 잔을 시킨다라는 표현이 되도록 만들란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웬 얘기 안 해도 알고 있었는데 뭐 괜히 얘기했나? 다음에 나는 아침 식사 후에 우유 한 잔을 마신답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뭐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그럴래? 그다음에 그는 빵두 조각이 필요한 누가 그는 무엇을 이거 덩어리 분명히 만들고 있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를 기준으로 나눈 거야. 필요하다. 그럼 여기선 이 대답이 듣고 싶어. 됐습니까? 덩어리 만드는 안 되는 안 만드는 안 보자. 됐습니까? 어디까지 이어지나 이거. 오늘 설명 다못 끝내겠네. 그래, 리더스뱅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다음 시간에 시험은 뭔지 알죠? 뭐래? 뭐 이런 분이시야. 어디 갔냐? 이게 오늘 제가 드린 거죠. 그렇죠? 됐습니까? 예? 오케이. 자,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선생님이랑 수업한 적이 있냐면, 어디 갔어? 이렇게 생긴 거. 나랑 같이 공부한 적 있죠? 괜찮아. 그쵸? 자, 한 과가 어떻게 이루어진다 했어, 한 과가. 한 과가, 이거. 제일 앞에 뭐 나오고, 뭐 공부하고, 아이고, 글씨가 너무 얇네. 어휘. 하고, 그 다음에 뭐? 대화. 또는 표현. 그 다음에 뭐? 문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독해, 리딩. 한 과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그랬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딱 보면 여기서 시작된 게 여기서 설명하는 거하고 여기서 설명하는 거하고 같은 거였어? 다른 거였어? 같은 거였죠. 다 뭐? 어휘죠. 어휘 단어.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expressions라고 있네. expressions. 들어가면 지금 여기에 제가 얘기하는 페이지는 이 번호입니다. 이 번호 아니에요. 이거 보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쪽하고 2쪽은 한 과의 구조로 봤을 때뭐 이거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다음 대화네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3쪽에 나오는 거 이럴 때 이렇게 대화하세요. 이렇게 표현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3, 4, 5가 뭐에 해당되는 거야? 표현 대화 파트에 해당되는 거죠. 그다음에 문법 나왔죠. 그래, 전번에 여러분들이 뭐 갖고 시험 쳤냐? 어휘 가지고 시험 쳤어. 그쵸? 그럼 어휘 갖고 시험 쳤으면 그 다음 시험 칠건 뭐야? 대화 표현 파트죠. 그쵸? 대화 표현 파트를 다음, 뭐, 화요일 날 수업 시작하거나 또 끝날 때 시험 칠 거니까 공부를 해 두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 준비해 와야 될게 뭐다란 얘기냐? 바로 이거란 얘기야. 됐습니까? 클래스 카드에 뭐라고 써 있는 거? 어쩌고저쩌고 일과 대화라고 써 있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얘는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안써 있는 거 있고, 이거 안써 있고, 이것만 써 있는 게 있었어. 그 문장 카드였어. 됐습니까? 근데 선생님이 오늘 뚝딱뚝딱 이걸 하나 만든 거야. 됐습니까? 공부해오란 얘기고요. 리더스뱅크.
자, 그래서 준비되어 있죠. 한번 시작하기 전부터 다 같이 한번 수업 읽고 나서 하자. 오케이. 다 같이 one day. A man was boarding a train with his friend. Unfortunately,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뭔가 좋은 일이 나겠어? 안 좋은 일이 나겠어? 그래서 계속 읽겠습니다. One of his shoes slipped off. Shoes slipped off and fell out of the train. And fell out of the train. He was unable to pick it up. He was unable to pick it up. But he didn't look upset. But he didn't look upset. Instead of being upset. Instead Of being upset. Instead of being upset을 instead로 그냥 한 거고요. He calmly took off his other shoe. He He calmly calmly took took off off his his other other shoe shoe and threw it close to the first shoe. and Threw threw it it close to the first close shoe. 자, 각각의 내가 설명이 이 그냥 읽는 데만 집중하지 말고 선생님 한번 설명했습니다. 뭐 설명했는지 잘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his friend asked. His friend asked, "Why did you do that?" Okay, the man smiled. "Well, a single shoe is not useful to me. A single shoe is not useful to me. After our train leaves, someone can pick up both shoes. Can pick up both shoes and wear them." The man was Mahatma Gandhi, the great Indian leader. The man was Mahatma Gandhi, the great Indian leader. He believed that even the smallest act of kindness can be a great blessing to someone else. 좀 기네요. 그래도 가보겠습니다. That부터 시작. That even the smallest act of kindness be a great blessing to someone else. How will you give someone a pair of shoes today? How will you give someone a pair of shoes today? 됐습니까? 그래서 첫 문장에서 내가 물어볼 만한 건 얘에 대한 얘기, 얘에 대한 얘기, 뭐 얘에 대한 얘기 이런 거할것 같죠? 그쵸? 그 다음에 얘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여기에 슈즈에 대한 얘기 할것 같고, 그 다음에 펠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 다음에 out of the train도 중요한 표현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뭔가 물어봤겠죠? 그 다음에, 아니, 이건 아직 표시할 필요는 없어.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지금. 생각. 그 다음에, he was unable to pick it up 에서는 얘에 대한 얘기 하겠죠. 얘를 뭐로 바꿔 쓸수 있는지 제가 가르쳐 준 적이 있었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또뭐 얘에 대한 얘기도 할 거냐면, pick up it이 되냐, 안 되냐는 얘기도 하겠죠. But he didn't look upset. 오케이. 그 다음에 뭐 calmly 왜 calm이 아니고 calmly냐 이런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took off his other shoe. 그 다음에 and threw it 왜 throw가 아니고 threw냐 이런 얘기 하겠죠.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close to를 뭐로 바꿔 쓸수 있다는 얘기 하겠죠. close to the first shoe의 뜻이 이런 뜻이니까 뭐로 바꿔 써도 되겠다. His friend asked, "Why did you do that?" 오케이, 그래서 두 대에 대한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The man smiled. Well, a single shoe is not useful to me. Not useful을 한 단어로 뭐로 바꿔 쓸수 있겠니? 라는 얘기 하겠죠. Not useful. 오케이, after our train leaves. 이런 얘기 하겠죠. 오케이, summer. 그 다음에 after인지 뭐 before인지 이런 거 내용 파악 때문에 알아둬야 되겠죠. After 와야 되겠지, before 와야 되겠지. 오케이, someone can pick up both shoes and wear them. 이렇게. 이 댐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 다음에 왜, where의 3단 변신, where, were, one 있는데 왜 were가 아니고, weren't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where가 와야 되는지. The man was Mahatma Gandhi, the great Indian leader. He believed that, 이 뭐한 대신지 묻겠죠. Even the smallest act of kindness can be a great blessing to someone else. How will you give someone a pair of shoes? A pair of 오늘 배웠는데 또 나오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뭘 물어봤나 보겠습니다. 준비됐죠?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시작. One day, a man with his friend.
그래서 이건 왜냐? 이거는 무슨 뜻이고, 과거의 어느 날 이런 뜻입니다. 과거의 어느 날. 이거 someday는 얘도 어느 날 또는 뭐 언젠가 이런 뜻이야. 언젠가, 어느 날. 이거는 미래의 어떤 시점을 얘기하는 거다. one day는 과거의 어떤 시점이고, someday는 미래의 어떤 시점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 was balding을 보고 문법 제목 뭐예요? 과거 진행이요. 그렇죠. 양복 입고 얘기하면 과거 진행이요. 체육복 입고 얘기하면 뭐뭐 하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was 뒤에 하는 중인 타고 있는 중이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뭐 친구와 함께 뭐 wish라는 전치사는 중학생들한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 녀석 가보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어,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 그래서 여기는 뭐야? 그렇죠. Unfortunately. 계속해서 one 벗겨졌으니까 slipped off and fell out of the train. 뭐뭐의 바깥으로 out of 쓴다는 거. 그랬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one of 뒤에는 one of book이야, one of the book이야, one of the books야, one of the money야, one of the books. 반드시 복수명사가 된다는 거. 왜냐하면 one of 복수명사의 뜻이 뭐뭐 둘중한 개란 얘기잖아. 그러면 한 개라고 얘기하려면 일단 한개 이상이 있어야지 둘중 하나라고 할수 있겠죠. 오케이. one of 뒤에는 반드시 셀수 있는 복수요. 오케이. 그 다음에 벗겨지다라는 표현이 뭔지 물어봤고요. slip off. 그 다음에 이 fall, fell, falling은 왜 물어봤냐? fell하고 slip도 하고 뭐의 일치? 시제의 일치를 물어본 거죠. 됐습니까? 벗겨진 거 언제니까? 과거니까. 떨어진 것도 언제야? 과거죠. 그러니까 fell out of the train. 그래서 one of the books에 대한 얘기 하고 있습니다. one of the books.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준비됐죠? 일단 책에 있는 대로 가보겠습니다. He was unable to pick it up, but he 그렇죠. But he didn't look upset.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was unable to를 이 뜻이죠? 그러면 was unable to 대신에 뭘쓸수 있죠? 그렇죠. was가 과거니까 can't의 과거형. couldn't pick it up이죠. He couldn't pick it up. 됐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할수 없다가 아니죠. 할수 없다면 현재 할수 없다는 얘기. 이거 붙였으니까 과거에 할수 없었다는 표현은 was unable to 또는 뭐 were unable to 경우에 따라서 was unable to, were unable to는 couldn't 로 바꿨을 수가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어 동사 목적어는 뭐 얘기하는 거야? 이거 얘기하는 거죠.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습니까? 얘를 뭐로 바꿨을 때는 더 슈로 바꿨을 때는 he was unable to pick the shoe up, pick up the shoe. 둘다 된다 했어. 근데 얘를 안만 길어봤자 하면 반드시 어디 사이에 낀 까노라고? 다리 사이에 낀 까노라 그랬습니다. 오케이, 저안 좋은 일이 생겼죠. 집을 수가 없었죠. 그러면 화 내야 돼화안 내야 화 내는 게 정상이야 화안 내는 게 정상이야 내는 게 정상인데 뒤에 화내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둘 중엔 당연히 얘가 어울리는 거죠. 그렇습니까? 얘가 어울리려면 and he looked upset 해야 되겠죠. 그는 집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화나 보였다가 어울리죠. 하지만 화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그냥 저 그는 화나 보였었다. He looked upset이죠. 그럼 여기다가 뭘 집어넣었더니, not을 집어넣었더니, he not looked upset 이렇게 하는 사람 없죠. 이 속에 들어있던 뭘 꺼내 쓰는 거야? did를 꺼내서 didn't. 여기 did가 빠져나갔으니까 동사 원형. didn't look upset. upset하고 바꿨을 수 있는 건 a로 시작하는 angry가 있겠죠. 됐습니까? He didn't look angry. 화나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upset과 angry가 같은 표현이라는 얘기 있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뭐 화내는
화내는 것 대신에 됐습니까? 그가 어찌 벗었어? 어떤 벗었어? 침착한 벗었어? 침착하게 벗었어? 그렇죠?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벗은 다음 뭐 했어? 던졌죠. 벗었던 시점과 던진 시점이 다뭐 하나는 현재고 하나는 과거야. 다 과거야. 다 과거죠. 됐습니까? 예. 됐습니까? 그 다음에 신발 몇 짝인데? 두 개인데 한개 얘기했어. 그러면 두 번째 얘기할 때 언어더라 그랬어? 어더라 그랬어? 디어더라 그랬어? 디어더라 그랬죠. 됐습니까? 한개 얘기하고 남은 거 하나밖에 없어요. 라는 뜻으로 얘를 꼭 써야 된다 그랬죠. 됐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쭉 물어본 거죠. 그래서 뭐 instead he calmly took his other shoe off, took off his other shoe. 앞만 길어봤자 했으면 이거밖에 안 되죠. 둘다 되죠. 그러니까 take off하고 pick up의 공통점, take off하고 pick up의 공통점 이어 동사다. 근데 얘는 앞만 길어봤자 안 했으니까 얘는 둘다 정답이죠. 됐습니까? And 이번에 뭐야 벗어서 그 다음에 벗은 걸뭐 했어? 그게 얘랑 시제를 맞춰줘야죠. 그러니까 true가 되는 거죠. Drew it closer to shoe. 됐습니까? 자, 본문에는 other shoe라고 돼 있는데 잘못된 거예요. 됐습니까? The other shoe 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다른 신발 옆에다가 벗었다. 그래서 close to 뭐로 바꿔 쓸수 있겠어요? near로 바꿔 쓸수 있겠죠. near the other shoe. 됐습니까? 그 다음에 come이 안 되는 이유는 얘가 어찌 했다. 그렇죠. come가 하는 일이 take off라는 여기 과거니까 took off라는 동사를 꾸며줘야 되니까 하다시를 꾸며줘야 되고 어떤 하다야? 어찌 하다야? 어찌 하다. 그래서 어떤 식 쓰면 안 된다는 거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뭐 준비됐죠? 그래서 이제 이상하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짓을 하잖아 갑자기 이 친구인 친구가 그래서 his friend asked why did you do that? 그랬습니까? 물었죠 왜 그런 짓을 했니? 그랬습니까? Okay, 그래서 do that은 뭐 대신 왔어? Why did you take 야 여기 동사 원형인데 take off your other shoe and throw it close to the other shoe. 오케이. 그래서 지나가다가 대동사 만나면 고맙다 하세요. 됐습니까? 만약 대동사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다고? Why did you take your other shoe off and throw it close to the other shoe 할 뻔했다니까? 됐습니까? 네, 뭐 우리말로 써도 되고요. 왜 남은 한 짝을 벗어서 다른 신발 가까이에 던지다 대신 왔습니까? 왜 그런 짓을 했니?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파트. 그래서 이제 쭉 준비됐죠? 가볼까요? The man smiled. Well, single shoe is not useful to me. After our train leaves, someone can pick up both 나왔어 both shoes and wear them. 됐습니까? both shoes는 안방 길어봤자 복수형으로 받아야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 일단 이거는 의미 파악이고요. not이 없다면 is useless to me가 가능하겠죠. not이 없다면.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아이고. leaves죠, leaves. our train 안만 길어봤자 is니까 it leaves someone can pick up both shoes and 그래서 both 뒤에는 셀수 있는 거 복수형 물어봤고요. 자, where는 왜 꼬라지예요? 여기에 뭐가 생략됐다? 얘를 남자라고 칩시다. 그럼 여기에 생략된 말 and he can이 생략됐으니까 조동사 뒤에 동사의 원형. he만 생략된 게 아니야. he만 생략됐다면 he wore them 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근데 그가 착용할 수 있다, 신을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해야 되니까 can을 넣어야 되는데 앞에 he can이 나왔기 때문에 생략. 됐습니까? 이 생략이라는 게 동사의 형태가 바뀌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문장 가보겠습니다. 시작. The
The man was Mahatma Gandhi, the great Indian leader. 리더가 무슨 뜻이에요? 리드는 그 무슨 뜻이에요? 이끌다.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 문장 준비됐죠? 가볼까요? He believed that even the smallest act of kindness can be a great blessing to someone else. 됐습니까? 그래서 이 that은 뭐 하는데? 그래서 완벽한 문장 겉 만드는 거고요. 여기에 이거는 더는 뭘 좋아해? 원급을 좋아해? 비교급을 좋아해? 최상급 좋아해? 직업을 갖고요. 그 다음에 act of 할때 of가 전치사니까 전치사의 뒤에는 형용사야? 명사야? 그거 물어본 거고요. 있습니까? 그 다음에 뭐 blessing, 축복이라는 단어 알고 있는지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장 준비됐죠? 가볼까요? How? Will you give someone a pair of shoes today? 그래서 a pair of shoes는 kindness 또는 위에 나온 걸로 하려면 the smallest act of kindness 맞습니까? 그래서 누군가에게 친절을 어떻게 베풀 건지 묻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오늘 숙제 나갔고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준비해 주시면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답은 내가 다 알려줬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어 동사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pick it up 해야지 pick up it 하면 안 되는데 만약에 it이 원래 앞만 길어봤자 안 하면 끝에 와도 되고 다리 사이에 끔 가도 둘다 상관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풀이 얘는 다 했고요.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 찾기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 했다? 간디가 뭐 했다? through 했다. 뭘 through 했대요? his other shoe. 어디로? out of the train. 그래서 간디가 기차 밖으로 그의 다른 신발을 던졌다. 선생님 여기는 왜 분명히 아까 one 하고 나선 the other 해야 된다 했는데 왜 더가 없어요? his 때문에 없다니까? My, the, book은 없잖아. 그니까, 소유격이 오면, 어나 더는 사라집니다. 그런 얘기 세 번째 했네요. Because he wanted to help someone in need of shoes죠. 오케이. 그러면, he wanted, 그가 뭐 했다? 원했죠? 뭘 원했어요? Help someone. 누군가를 돕고 싶어 했죠. Someone은 someone인데, 어떤 someone? 그러면, someone in need of shoes를 어떻게 해서 보면 될까? 슈즈가 in need of 한 someone이니까 우리말로 완전 바꾸면 신발이 필요한 어떤 사람 됐습니까? 자 이거 쓸모가 많은 표현이죠 이거 someone in need of 됐습니까? 돈 필요한 사람 패턴 영어죠 someone in need of money 시간이 필요한 사람 someone in need of time 물이 필요한 사람 someone in need of water 패턴 영어. 결국 뭘 익혀놓으라? In need of. 됐습니까? 뭐뭐가 필요한. 저 시간 필요해요. I am in need of time. 됐습니까? 엄마 용돈 좀 주세요. 대신 쓸수 있는 말. I am in need of money. 됐습니까? 뭐가 필요한? In need of. 쓸모가 많은 표현이죠. In need of. 여기에 need는 명사입니다. 필요로 하다가 아니고요. 필요. 그러니까 of 이하의 것의 필요한 상황에 있는 이란 표현입니다. of 뒤에는 전치사니까 of가 전치사니까 명사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give someone a pair of shoes는 아까 문제 풀이하면서 다 했습니다. 누구에게 지금 구조가 someone give a B고 give A, B의 뜻은 A에게 B를 주다니까 a pair of shoes가 kindness니까 이거를 우리말로 쓰면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다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전혀 알지 못해 어떤 사람에게 친절을 베푼다.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푼다. 오케이. 그 다음에 give up이 뭔 뜻이야? give up. 그렇죠 포기하다 그러면 he didn't give his dream up 됩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는 표현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는 그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he didn't give up his dream 됩니까? 되죠
He didn't give it up 됩니까? 대죠. Give it up 발음도 좋은데 give it up, give it up, give it up, give up it. 아이고 힘들어. 됐습니까? 이런 건안 된다. 오케이. 그래서 탑승하다가 볼드니까 탑승하는 중인 또는 탑승하는 것은 뭐야? 볼딩. 그래서 스노우보드 탑승하는 거 스노우보드야, 스노우볼딩이야. 볼딩. 됐습니까? 오케이. 불행하게도 slipped off and 자 이거 뭐 순서대로 되어 있네. 그렇죠. One day, a man was boarding a train with his friend. 그렇죠. Unfortunately, one of his shoes slipped off and fell out of the train. 쭉 나와 있고요. 오케이. 다음에 계속해서 리뷰 테스트 준비해 두시면 되겠죠. 아, 예. 리뷰 테스트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워크북 해야 되는 거 알죠? 숙제. 좋아. 니들 또안 하니까. 유닛 몇이었지? 유닛 3이네. 시간 충분하게 드렸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해놓으면 또 당일로 해놓으면 안 되지, 이 시기는. 선생님, 오늘 밤몇 시까지인데요? 이 쥐로를 하다니까? 딱 밤, 딱 때리려다가. 이를 뿌드득 갈았죠. 다음번에 두고 보자. 그렇구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숙제가 더 나가야 되겠네. 넣어놨나? 선생님 안 넣어놨겠죠. 선생님 머리가 아프니까. 세트 추가 전에 것과 제목이 뭐였냐? 이거 했네 벌써?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억이 얼마나 남아있니? 신나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하나도 안 나뉘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좀 나지 않을까? 오케이. 그래서 자, 이거 그걸로 할까? 일단 이걸로 하자. 자, 순서대로 쭉 갑니다. 됐습니까? 시작! 뭐라고? 밭, flat. Flat. 뭐. 오케이, 저러고 있죠. flat. 됐습니까? 계속해서, shot. 어? 닫다, 끄다. 그렇죠. Shut. 됐습니까? 계속해서, over. 저 너머로 저 위에 over there 이렇게 맞죠? Over. 오케이 뭔가 떨어져서 위에 있는 것도 over고요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over고요 여기서 deep Deep. 깊은 그럼 반대말은 뭐였더라? 얘는 알던 그렇지 너도 아네 이제 너도 알고 있었지? shallow Deep. deep shallow 오케이 그래서 그렇죠. 깊게 어찌시로 바뀐 건 딥이 어떤 시였으니까 어찌 Deeply. deeply sorry 한 걸까? deeply sorry 그렇죠. 몹시 유감스러운 됐습니까? 미안함도 있지만 유감스러운 게 있습니다. Deeply. deeply 오케이, 이거 순서대로 돼 있나 지금? 아닌데 셔플 걸려 있는데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nterest 뜬 만찬을 아무거나 던져. 뭐라고? 뭐뭐에 대하여? 그런 뜻은 없고요. 관심을 갖게 하다. 흥미, 관심, 이자. 동사, 명사, 명사, 명사인데 명사 중에 특이하게 이런 뜻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흥미, 관심, 흥미를 가. 그러니까 흥미를 가지게 하다니까 interesting은 흥미를 가지게 만드는이고, interested는 입장 바뀐 어떤 시 흥미를 가지게 된. 맞습니까? 계속해서
예, 안 되겠다, 이쪽은. 잠시만요. 자, 그래서, 아, 이거 아니지? 네, 그럴 수 있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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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래서 귀여운 걸로 하자. 네, 회복하고 가야죠. 차에 점수 차이가 많이 난다. 응? 그렇다면은 뭐 이런 거좀 해야 되겠네. 컨트롤 C, 컨트롤 F, 컨트롤 V. 뭐 기왕 주는 거뭐 100점 줄까 다. 기왕 줄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간참전이네, 그치? 여러분들 잊을만도 하네, 그치? 그래서 오늘이 5일이고
여기까지. 다시 한번더 공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뒤로는 하나 더 해야죠. 컨트롤 F. 컨트롤 F 한 다음에 얘 왜 없어? 뒤에 숨겨져 있나? 얘는 복습 시험 대비용으로. 어, 몰랐어? 네. 파일 내, 아니, 화면 내 검색. 사이트 나오는데. 이거 다 있었을 테니까. 12일 날 쳐야 되니. 12일. 12일. 오케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케이. 수업은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요. 네, 좋습니다.